요 거지 같은 지노래미 새끼 가라가라 가라 확 갇혀 내 마음에 갇혀 확 갇혀 자 오늘은요 소무이도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요 오늘 거금 3,000원을 들여갖고 소무이도 건너편 해변 옆에 있는 자갈밭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예, 오늘 바람이 조금 분다는 거는 알았는데 예,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 그래갖고 무리해서 나왔더만 생각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부네요 암튼 오늘 이곳에서 광어 한 마리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자리 잡기 전에 저기 갯바위에서 루어 낚시로 사람들이 광어 한 3마리 잡는 거 봤어요 어 대박 아직 광어가 나오기는 나오나봐요 어 근데 저기 저분 아직 낚시하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려 그러지? 어 살짝살짝 입질입질 망댕인가? 덜렁덜렁 거리는 것이 망댕이 같은데 광어가 물면 확 땡기지 않나요? 망댕이면 어떠냐 아쌰 아따 멀리도 던졌네 어디 오고 있는 거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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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댕이가 서핑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어 망댕이가 아니네 아이 저 그지 같은 놈 새끼 놀래미 같은데요? 아이 애기 깜짝 놀램 금어기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거라 뿅 으이씨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왜 계속 들어와? 아이 자리 옮기기 구차나 죽겠네 입질은 안 오고 에이씨 불행 아예 밑걸림을 각오하고 요 갯바위 쪽으로 한번 쳐볼까요? 아이 지금 이쪽은 입질이 거의 없는데요? 아이 어디 있는 거야? 아이 광어 새끼야 저쪽엔 뭐가 있나? 어 여기도 뭐 해변이 있네 아 이건 또 뭐야 아 자꾸 놀래미 새끼만 올라오고 확실히 저쪽은 돌밭인 것 같아요 요 거지 같은 지노래미 새끼 가라가라 가라 확 갇혀 내 마음에 갇혀 확 갇혀 어 금방 도망간다 아이 자꾸 잔발이 놀래미 새끼 입질만 오고 아이 돌아버리겠구만 아이씨야 아니 왜 또 갈수록 작아져 아 이쪽 포인트는 지노름이 밭인데요 아 이 포인트 옮겨야 되나 자 헤엄쳐 가거라 아이씨 어 왜 안가 바늘도 잘 빼줬는데 어? 아이씨야 지금 바람이 조금 죽어갖고 예, 해변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지금 던지자마자 까딱까딱 입질이 오는 것이 아무래도 망댕이 새끼 같아요 아이 내가 3,000원이나 주고 망댕이 잡으러 온 게 아니여 어? 아이씨 아이 포인트를 옮겼는데도 네가 올라오면 어떡해 아이 미쳐버리겠네 왜 여기서도 나와 아이 짜증나네 아이씨 아 또 쥐새끼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덜렁덜렁 하는 거 아 제발 그만 좀 물어라 어디 가든지 지노래미 새끼밖에 안 잡혀요 아이 큰일 났네 어디로 가야 돼 아이씨 에 지금 세 번째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아씨 여기도 지금 던지자마자 지노래미 입질이 오네요 자 조금 더 멀리 캐스팅하기 위해서 갯바위 위로 올라왔습니다 에 이곳에서 오늘 끝장을 보도록 할게요 아 미친 손맛 좀 보고 싶다
제발 작아도 좋으니까 한 마리만 물어라 이 광어 새끼야. 으쌰, 또 어떤 잔잔바리 새끼고. 보나마나 진호래미겠죠? 뭐야? 맞네. 아이씨. 어? 아니네? 망댕이네요, 망댕이. 아, 이 새끼야. 입을 벌려야지 바늘을 빼주지. 어? 아이, 그지 같은 새끼. 너 물속에서 광어 새끼 봤냐? 어? 못 봤냐? 아이씨, 에이, 멍청한 놈. 아이씨. 아이, 물 빠지잖아. 암튼, 오늘, 광어 잡으러 소무이도에 왔다가, 쥐새끼만 잔뜩 잡고 돌아가네요. 아무래도 광어는 내년을 기약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오늘 꼭 한 마리 잡고 싶었는데. 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이, 아수어라. 어디 있는 거야, 이 광어 새끼.